자, 시작해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사실 보어자리인데, 보어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 동명사, 요거를 좀할 건데, 일단은 투부정사,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용법이 뭐가 있었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었어. 맞아? 다시 투부정사의 용법은 뭐라고? 명사, 형용사, 부사. 자, 그에 따라서 명사일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어디야? 더 크게? 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면 뭐야? 그렇지. 그리고 부사는요? 옳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간 녀석들을 배웠고, 해석은요, to, v, 하는 것. 또는 to be 하기라고 했어. 맞아? 맞아. 일단은 여기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단수 취급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였다. 자, 그런데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가수어 진주어라고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야?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걸 영어는 싫어하다 보니까 그 녀석을 뒤로 보내고 단수 취급하는 대명사를 써서 우리는 가주어라고 얘기하고 진주어 구문을 만들어요. 됐어? 자, 그럼 오늘 조금 해볼 거는요. 이제 명사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보어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얘기가 나왔는데, 명사 용법 보어인데,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투부정사는 명사 말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았어? 뭐였어? 투부정사 용법 세 가지 중에 형용사적 용법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명사 용법만 먼저 할 거야. 왜냐면 해석이 더 쉬워.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to, v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뒤에 동사에 따라서 이다라고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며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즉 뭐냐면 주어하고 이 보어하고 결국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 예시 잠깐만 볼게요. 자, 밑에도 좀 보자. 자, 내 취미는요. 뭐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래요. 취미하고 컴퓨터 게임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세이나? 같죠. 취미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거니까. 됐어. 정신 차려요. 보어고요. 자, 다시 한번 세이나. 그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냐면 아이들을 돌보는 거래요. 그럼 얘네 둘도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뭐야? 주어하고 보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명사용법으로 쓰이는 보어인데, 지금 여기 이거 필기 바로 적어주세요. 명사용법 보어는 비동사 뒤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며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주어가 오고 뒤에 비동사가 오고 to 부정사가 올 수가 있고 해석은요 뭐라고요? to v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줬어요. 비동사에 따라서 뒤에 뭐가 된다고? 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졸린 친구 졸은 거면 달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한번 졸은 거 먹으러 오지.
껌은 잘 씻고 종이에 싸서 버려야 돼요. 고객님도 좀. 아직 다 못 썼다. 손 쓰세요. 이 옆에 적힌 거는 결국 내가 이거 적은 거 서로 같은 거 그거 말하는 거라서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다 못 적은 사람? 없어. 넘어가도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뭐 할 거냐면 형용사에 일단 넘어가고 동명사를 좀 해볼 거야. 동명사의 정의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뭐라고? 다시 뭐라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성분의 자리가 어디야? 옳지.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 동사원형 플러스 ing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명사, 동명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을 좀 볼 거라서 여기 좀 내렸어. 자, 일단은요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걸 들어봤을 거야. 맞아. 자, 현재 분사. 우리가 흔히 언제 쓰이냐면은 VING, 진행 시제일 경우에 쓰고요. 과거 분사는 언제 써요? PP라고 하잖아. 얘는 언제야? 수동태 만들 때 쓰지 않아? 이해됐어? VING는 그럼 뭐가 돼? 수동이야, 능동이야? 능동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현재 분사는 뭐라고? 능동태. 과거 분사는 뭐라고? 수동태. 자, 그래서 분사라는 개념을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 분사의 정의는요, 나눠져 있는 말이고요. 품사는요, 형용사예요. 품사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오거나 명사 수식을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거 적는 게 결국은 이거거든. 요거.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얘는 뭐뭐 되는 이라는 의미까지라서 요거랑 요거 좀 적어주세요. 여기는 다 적었어? 역할까지는? 역할까지는 다 적었어요? 요 옆에 거 일단 좀 적어보세요. 쌤이 예문 좀 보여줄게요. 그래. 자, 그래서 요거까지 다 적었어? 아직 다 못 적은 사람? 적어요.
자,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여성인데 앞에 건 ing고요. 뒤에 거는 pp예요. 맞아? 그러면 이 건물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불에 태워진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불에 탄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지금 활활 타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뭐야? 불에 탄. 즉, 얘는 수동이고요. 얘는 능동이라고. 누구와의 관계가? 꾸며주는 녀석의 관계가. 이해됐어? 혹시 요게 조금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요 예문까지만 좀 적어주세요. A building, a burning building, 그리고 a burned building까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나갔다 와서, 나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럼 화장실 갔다 와요. 화장실 가서 너 편한 대로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불에 탄 건물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해석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현재 분사에다가 요것까지 추가해주면 좋겠어요. 능동태, 적고, 진행, 그리고 여기 밑에 완료, 완료 시제, 진행 시제, 요것까지도 체크 같이 해주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예시는 다 적었어요? 이건 내려갈게요. 자, 다 했어? 다 했어? 요거 다 적었어?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자, 그러면 지금 이걸 한번 볼 거야. 자, 보어 역할 하고 있는 이제 분사라는 큰 개념을 볼 건데, 자, 분사는 주격보어, 목적격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하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오는데, 자, 지금 문장에서 잠깐만 볼게. 자, 탐은요, 뭐한 거야? 흥미로운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요, interesting 이라는 거잖아. 내가 감정동사일 때는 하다 당하다 말고 뭐라고 얘기했어? 감정을 만들거나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지금 뭐한 거야? 탐이라는 녀석이 흥미로운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게요. sell이라는 녀석은요, 보였대요. 감각동사죠? 뭐 한 거야? 놀라움을 당한 것처럼 보인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마찬가지로 보어인데, 이 둘의 관계는 위에 거랑은 다르게 얘는 수동, 얘는 능동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주세요.
자, 다 적었어? 다 적었으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요거 좀 차이 좀 한번 보고 바로 지문으로 갈 거거든. 자, 여기 문서에서 봤을 때 my hobby가 뭐야? 주어야. 자, 그런데 여기도 뭐가 있어 지금? ing가 있고요. 여기에도 ing가 있어요. 둘은 뭐가 다를까? 자, 지금 문장에서 is는 동사야. 맞아? 근데 내 취미가 뭐 하는 거야? 게임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보어가 돼.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봐봐. 이 페인팅부터 픽처까지가 보어 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녀석이 같은 거잖아. 맞아? 내 형이 그림 그리는 것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주어고요. 얘가 뭐야? 동사인데 무슨 시제? 진행 시제가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요. 위에 있는 녀석은 동명사의 예시고요. 밑에 있는 녀석의 예시는 뭐야? 현재 분사 진행형 그거의 예시라고. 이해됐어요? 저것만 좀 적어주실래요? 요건 쌤 꺼도 되죠? 자, 다 쓴 친구들은 교재 좀 펴주시고요. 아직 다 못 쓴 친구들은 마무리 얼른 해주시고요. 22쪽이네요. 할 거거든. 직역 먼저 구문 분석하고 의역 구문 분석하고 어순까지만 좀 적어주세요. 다시 직역 구문 분석하고 의역 구문 분석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어순까지만 영작으로 적는 게 아니라 어순까지만 적으세요. 그리고 다 쓴 친구는 바로 펜 내려놓고요. 얘 아니야, 얘야. 188번입니다.
자, 구문 분석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됐어? 확인해 봤어? 구문 분석 보시는 거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영장을 하게 되면 뭐가 먼저 와야 돼? 주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 am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와? 동사가 오고, 뒤에 뭐야? 보어가 오는데, 쌤이 여기서 하나 알려준 게 있어. 뭘까? 규칙적으로 라는 녀석은 알려줬어.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adm이 되겠죠? 다시 얘도 요 안에 adm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결국 우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adm이 뒤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됐어. 자, 그러면 일단은 주어가 들어가는 건 뭐야? 핵심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분명히 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에 대한 성공적인 무게조절이라고 얘기하면 뭐야? successful weight control? 요렇게까지가 되네. 맞아? 근데 요 명사랑 명사랑 이어주려면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전치사 뭐 있어? 2밖에 없네. 그럼 2까지 써주고 지워줬어.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주어가 뭐야? 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is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is 지웠어요.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뭐 하는 것이래? 운동하는 것이라고 얘기돼요. 그럼 뭐예요? exercising을 적고 그리고 뒤에 adm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regularly가 남아있네. 그런데 우리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단어가 뭐야? 더네. 어디로 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됐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됐어?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스프링 노트 좀 펴주실래요?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쓰이는 녀석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요거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얘기해요. 명사 용법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하고요. 주로 어떤 동사?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대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do 라고 돼 있어. 나는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여기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뒤에 목적어 없는 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됐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정말 고마운 게 있어. 의문사의 종류는 what, who, which, how, here, 그리고 when, why 까지 있는데 why라는 녀석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해석상 이상하기 때문에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why라는 녀석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who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 누구를 to 부정사 할지라고 되고요. 그리고 what to 부정사는요, 무엇을, 이거 다 to be라고 적어주세요. 무엇을 to be 할지, 그리고 which는요, 뒤에 명사도 올 수 있어서 어떤 명사를 to be 할지라고 돼요. 어떤 명사를 to be 할지라고 돼요.
알겠어? 자, 그리고 how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to 부정사할지 또는 to 부의하는 방법이라고도 있어요. 됐어? 그리고 where to 부정사는 어디서 to 부의할지, 그리고 when to 부정사는 언제 to 부의할지라고 이렇게 돼. 됐어? 그래서 일단은 명사로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됐어? 됐어? 자, 그런데 밑에 보자니 여기에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요 녀석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예시 문장을 가지고 쌤이 바로 만들어 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do 라고 돼. 그럼 이때 문장 성분은요, I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아니야? 맞아? 맞아?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주어 플러스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가 있대. 그럼 뭐만 바꾸면 돼? 요 녀석만 뭐 하면 돼요? 바뀌면 돼요. 맞아? 그럼 맨 처음에 뭘 쓰면 돼? What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대? 주어가 필요하대. 자, 그러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뭐야? What I should do 라고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예문하고 요 예문 같이 좀 적어주세요. 무엇을 to 부의할지 그리고 위치 다음에 명사 가로 쳐주고 적어줘야죠. 위치 플러스 명사라고 되어있죠. 위치 하고 이제 세 번째 보면 플러스 명사라고 되어있잖아. 됐어? 그래서 어떤 것 또는 어떤 명사를 to 부의할지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고요. how to 부정사는요, 어떻게 to 부의할지 또는 to 부의하는 방법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where to 부정사는 어디서 to 부의할지, 그리고 when to 부정사는 언제 to 부의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핵심이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에 있어요. 됐어.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요거 why to 부정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꼭 체크해 주시고요. 다 적었어요. 아직.
아직 못 적었어요. 잠깐 기다려 줄게요. 자, 다 썼죠? 얘 지워도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할 거예요. 봅시다. 193번 조금 긴 건데 어려운 걸 쌤이랑 하는 게 낫겠지? 193번 한번 구문 분석하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직역, 의역 구문 분석만 좀 먼저 해보세요. 자, 선생님 구문 분석 해놓은 거 본인 거랑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어의 어순으로 좀 보자면 뭐가 먼저 와야 돼? 주어, 그 다음에 뭐? 동사, 그 다음에 뭐? I-O가 오고요. 그리고 뭐가 와? D-O가 와야 되는데 이 D-O 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 뭐부터 먼저 와야 돼? 동사가 먼저 와야 되고요. 목적어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ADM이 이렇게 와야 되겠네.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he라고 먼저 들어가고요. 보여주다라는 단어 지금 뭐 있어? showed가 있네요. 과거형이네. 자, 누구에게? 나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뭐야 여기서? me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me를 또 어딨어? 지웠어. 그런데 온라인에서 괜찮은 걸 살 걸 물어보는데 여기 쌤이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네. 뭐가 있어? 의문사 이게 있어야 되겠네. 맞아? 그럼 여기서 의문사 어디서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뭘 들어가? where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동사 와야 된다니까 by가 되겠죠. 맞아? 뭐를요? nice case를 이라고 얘기를 해요. cases네요. 미안해. 핸드폰. nice phone case가 되겠네. 그러면은 phone까지 다 지워주고 이제 남아있는 녀석들을 보니까 뭐란 거야? 온라인과 그리고 to밖에 없네. 맞아?
온라인 어디로가 ADM 뒤에 있었으니까 여기 온라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 사이에 뭘 적으면 돼? 2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한글 공부 분석하면서 이제 영장에 적응하는 걸 한 번씩 해봤고요. 오늘 일단은 오늘 며칠이죠? 7일. 6월 7일 교재는 페이지 22부터 23까지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구문 분석, 품사, 어순, 영장이고요. 쌤 프린트 줄 건데 프린트는요 유닛 10일만 해오시고요. 그리고 구문 분석 해석만 해오세요. 됐어? 능수동 태 안 적어도 돼요 이번에. 오 좋아. 자 그리고 불규칙 단어는 몇야? 51부터 80번까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일리 스프링 노트 3번 접어야 되고요. 하나 더. 오늘 숙제 마무리 안돼 있던 친구들 또는 데일리 마무리 안돼 있던 친구들